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유튜브를 뭐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이제 한국경제TV 방송국에 있습니다. 오늘 또밤 9시에 또 방송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런 여건들 자체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 또 한국경제TV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황에 대한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FOMC 관망세가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3일, 4일에 FOMC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이 포커스를 조금 맞추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6월 13일, 14일 날 있을 FOMC 회의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점도표라는 것이 이제 점을 찍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이제 매파 두 명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이 매파였던 두 명이 없어지는 대신 중도로 분류가 되는 분두 분이 FOMC 의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우상향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전제하에 시장을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변곡점이 좀될수 있는 것이 5월 10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부분도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상치는 한5% 정도 여기서 하회를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미국의 은행발 악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드러난 악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은행발 악재가 나타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제 국내 이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의 변수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 증시만의 문제니까. 대신에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재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증시의 분위기가 쉽게 여기서 뭐 하락을 할것 같은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는 이제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상승을 제외하고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면서 지수도 하락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이 엄청나게 오늘 많이 줄었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거래량은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테마에 대한 형태로 수급 솔리마가 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선별적인 실적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실적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엔터주는 왜 상승할까?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콘서트 매출 비중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콘서트 매출 자체를 열릴 수가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2023년도는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다시 한번 더 콘서트 매출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K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강세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강하고 또 치과용 의료기기도 강하죠. 리오프닝 관련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페라이트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자,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됐습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티토류를 쓸 때, 뭐 전기차를 제조할 때 썼던 티토류들을 이 지금부터는 이런 페라이트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능성이죠. 바꿨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페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산화철의 바륨이나 망간, 니켈, 아연 같은 이런 소량의 금속들을 포함해서 화합물을 만든 것을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하고, 페라이트에 대한 특징은 자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성을 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재가 될수 있다 해서 또 노바태기온을 또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성을 띠는 화합물에 대한 부분의 원재료가 또 세라믹이라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뇌화물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뭐 삼화전자 관련된 부분이 또 강세, 그리고 삼화전기, 뭐 삼화콘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수앱시스, 이수페타시스도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뭐 우리가 유니온이나 유리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원래 페라이트 관련된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캐스피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회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아모텍, 뭐 C큐브 마찬가지에 대해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합니다.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정도로의 상승이 나타났을까? 뭐 물론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급 솔림화도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도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로만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좀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망간 관련,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건 태경산업, 그러니까 오늘 또 소개해드렸던 심팩 같은 기업들도 망간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좀될수 있고, 아연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비철금속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 니켈도 그렇습니다. 니켈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니켈 관련 이슈가 있었고, 지금 꾸준한 이야기는 비철금속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의 방향성을 좀더 두고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또 내일 시간에 또 지켜볼 수 있는 또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최근에 조제 자동화 관련해서 JVM, 지금 오늘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실적이 좋았을 때 항상 주가는 신고가였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신고가 갔을 때보다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22,000원 밴드다? 너무 저렴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재평가를 좀더 이루지 않을까. 글로벌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본다면 이제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측장기 이제 국산화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전장부품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바닥권역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비코전자는 전장부품에 대한 비중도 높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좀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아비코전자가 오늘 신고점에 대한 출하위가 나왔는데, 요게 의미를 좀둘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봐주시기 했었는데요. 주식에 큰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 또 내일은 좀더 좋은 정보를 담아서 정상적으로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